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기식을 하면서도 북한은 사흘 전부터 이틀 동안 미사일 발사했음 비용이 무려 1,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실화입니까? 1,800억 원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뭐 북한이 미사일 25발을 발사하는데 5천만에서 7,500만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데 그야말로 허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네, 고영한 부원장님, 이 북한의 의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 종류를 보고 그저 떠난 항적들을 보니까 이제 황해북도에서 뜬 거는 미그 19가 황해북도에서 뜬 거고요. 네. 순천에 비행장에서 뜬건 미그 29가 맞고 미국 온천에는 네. 미그 23이 있고 네. 심지어 인류신 28이라는 비행기 폭격기가 떴어요. 근데 인류신은 초도 비행을 50년대 말에 한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그 29 우리 F-16보다 좀뭐 엔진 능력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미사일 능력이나 보는 능력은 훨씬 떨어지는 비행기가 이제 미그 29인데 지금 실제로 가동 비행기가 가동이 가능한 비행기는 한 16대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붙을 수 있는 비행기는 한 16대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60년대 베트남 전쟁, 지금 한국 전쟁에서 쓰던 비행기까지 떴는데 요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최근 박정천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는데 군사열 1위. 당정연의 비서이면서 군사 당정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의 대리인인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웠다는 건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비행기가 이제 참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수 작전 이야기. 우리 F-35랑 스스로 몰래 들어가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최고 사령관을 목숨으로 보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의 의지 같아요. 의지를 그런 보여주기 측면을 제가 위해서.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북한이 뭐 2013년, 14년, 15년도에 많이 도발할 때 기껏 나왔던 게 이제 김영철 정찰총국장 별 4개 달고 나와서 했던 게 최고로 높은 건데, 지금은 박정천이가 직접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말하면 북한은 사실은 저 미사일 쏘는데 돈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브루스 베넷이라고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이 이제 한 7천만 달러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한국 카이다에서도 7천에서 7,500만 달러 비용을 썼다. 그런데 그 ICBM을 빼놓고 그러면 ICBM까지 하면 한 1,800억이라는 소리인데 1,800억은 2020년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수입 총액이 6천만 불이 채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3년 동안 들어오는 돈을 2, 3일 동안에 다 썼다는 그러니까 불꽃이 거거든요. 하는 데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저거는 뭐 우리 최고 사는 걸 보호하고 한미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너네 우리한테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양욱 의원님도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피로도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하면 북한 공군이 뜨고 미사일을 쓰면 미사일 수량이 줄어들고 비행기 엔진 수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는 마치 소위 결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